Hi. Hello. 아, 시작했구만. Hi.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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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다섯 명이 이어서 나머지 네 명도 이렇게 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댓글 안 보여. 댓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내일 컴백을 합니다. 벌써 잊지 않는다. 되게 쇼케이스죠. 짧은 공백기를 맞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백과 동시에 또 많이 촬영도 했고 준비한 것도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노래가 이번에 좀 맞아요. 기존에 없던 노래인데 저희는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맞아요. 장르가 되게 또 다양해가지고. 맞아요. 로맨스도 있고 귀엽지. 스릴도 있고 되게 엄청 다양해요. 맞으시지 않아요? 영화를 주제로 이렇게 또 멤버마다 맡고 있는 장르가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오랜만에 또 컴백 전에 소통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번에 사진이 되게 진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뻔한 얘기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도 보다 더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고 되게 콘텐츠들도 많고, 오늘도 전에 뭔가를 촬영하고 왔어가지고 없어가지 않습니다. 촬영하고 왔어가지고 우리 멀게 무슨 줄일까요? 적감놀이 했습니다. 적감놀이. 하여튼 오늘 리키씨의 내 컴백 또 쇼케이스인데 yes. 어때요 기분? 뭘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컴백 때? 이번 컴백 저는 이제 우리 많은 수록곡 좀 진짜 마음에 드는 수록곡 있어요. 그거 춤도 있는데 아무도 제목 말해. 그 제목까지 말해. 제목까지? Baby Let's Care. 아니 제목을 말해. 가사 말해. 제목이 뭐? Kill the Romeo. 아니 저도 최애 곡이 Kill the Romeo고 리키도 Kill the Romeo여서 많이 뭐? 그만하라고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 쪽으로 타이틀보다 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맞아요. 춤출 때 재밌고 되게 또 리듬이나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 캐들 맞아요. 맞다. 달라. 이번에 진짜 달라. 방금 로드무비도 쳤었는데. 맞습니다. 어제 담았죠. 로드무비. 하여튼 되게 저희가 컴백 활동이 끝나면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분포에 있는 우리 제로즈들을 다 만나러 갈 기회가 돼가지고 또 네, 그 투어를 저희가 또 활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활동하면서 분포 준비. 조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활동에 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음악방송이나 음원적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좋아하실 거고요. 아, 음방 빨리 뛰고 싶다. 이제 금방 또 금방 뛸 거예요. 금방 또 할 거니까요. 내일 쇼케이스 하고 이제 바로 음방 활동을 하고 이제 또 다음 해외들을 지역들을 다니면서 맞아요. 열심히 또 활동하는 제로베이스원 기대해 주시고요. 제로즈가 우리 사랑하는
그 이유를 누나 보여줄게. 갑자기 밥 먹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지. 아, 다음 주에 또 제 생일입니다. 어, 맞아. 뭐 갖고 싶은데? 저요? 형 편지 썼잖아요. 근데. 다 썼잖아요. 썼지. 너 썼네? 썼지. 아. 리키 기대한다고 내가. 아니, 민수가 김행 편집 쓸 때 진짜 옆에서 큰 그 뭐지? 큰 언니? 부담 주고 있어, 기빈. 나 부담 주고 옆에 계서 진짜 너 이번에 진짜 길게 안 쓰면 나 진짜 가만 안 둬. 나 진짜 나 울 때까지 시켜야 돼. 아니 너가 진지하게 쓰기 때문에 나 너가 웃기게 쓸 줄 알았지. 그래서 잘 썼어, 나. 기대해도 돼. 다 쓰고 켜놨잖아, 근데. 아, 맞다. 컴백주에 너 생일이네. 맞아. 너 부담이 물려서. 보면 멤버들이 다 뭔가 할 때 생일 행사 할 때 댓글. 아, 다들 다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다치면 그러니까요 많이 힘들 예정인데 다 다치고 있으면 좋겠다. 사실 어 다치지 말고 지치지긴 했는데. 아, 지치지 말고. 이번에 다치면 조금 컨디션도 그렇고 되게 건강도 그렇고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도 체력 관리를 열심히 다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 요즘 준비해야 되는 거 많이 있어서 다치면 진짜 진짜 안 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 나빠지고 또 어디 하나 다쳐오면은 준비도 안 되니까 뭐야? 뭐야? 아, 그냥 가만 보고. 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화 주제 좀 보내보시죠. 위버 체크. 위버 체크. 리키가 위버 체크. 중국어로 기대해달라고 좀 해봐. 사랑해요. 와요. Yes. 这次的新专辑呢，可以说是每一首歌都是不一样的风格，所以总归会有一首是你喜欢的吧。 然后虽然非常短的时间，但是我们也很努力的准备了，到今天为止还在努力的准备，所以请多多期待，然后马上见面。 멋있지. 오, 그럼 대로 리액션을 했어요. 오, 이렇게. 감사해요, 지금. 메모 체크. 응? 해달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해달래. 그게. 아, 형 형만의 메모 체크였어, 그거. 아, 되게 무대니까 좋다. 그러니까 그 지영 형한테 드려. 굿소배드 비하인드? 굿소배드 비하인드는 비하인드 뭐지? 굿소배드. 아, 그거 있다. 그 곡을 받기도 전에 켄지 작곡가님한테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었잖아요. 진짜 한 사람당 거의 어 나왔어. 두세 시간. 뭐 아, 녹음이요? 아, 맞아 맞아. 저는 노래를 해왔지만 처음 하는 기분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다 같이 좀 녹음도 힘들었고 되게 많이 고쳐주시고 많이 바꿔주셔 나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맞아. 울고 있어 저분. 울고 있어. 새로운 들어주분들의 댓글 보는 거죠. 12년생이랑 친구가 나왔어요. 오, 그거 12년생이면 12년생이면 지금 24년인가요? 12살인데 지금 24년인가요? 확실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지윤이 어디서 그 놈 들렸어? 어디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거네. 아, 이것도 참
저희가 방금 뭘 하고 와가지고 네. 네. 오늘 물감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어 깜짝이야 어 진짜 재밌는 거야 물감으로 하려고 하여튼 키빙 강아지 키 다 같이 하트 오 아, 센스 아 이거지 형 감사합니다 역시 내공이 있으시네요 그치 내공이 있으시네요 그럼 전매추 좀 해볼까요? 저매추 저매추요? 살치살 살치살? 황정살이요 갈비살 갈비살? 리키는 갈비 너 어제 저녁에 뭐 맛있어 보이는데 어제 저녁에 이상한 거 먹었어 뭐 먹었어? 소곱창 파스타 응? 그게 파스타였어? 소곱창 파스타? 응 그게 파스타였어? 응 소곱창 파스타는 다 되게 고가의 음식 맞아요 약간 약간 소곱창 파스타 한국 이탈리안 믹스 아 그래서 브로콜리가 있었어? 야 얘기 듣고 들었으면 못 먹었을 뻔 김지웅 Kiss me please 나 제가 말해 너한테 달라고? 아니 장난 댓글이었어 어 내일 모레 어차피 그쵸? 금방 월요일 네 제가 잘 뭐라고 금방 화요일부터 자고 맞네 어 아직 모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아직 몰라요 형 괜찮아요. 지금 알아요. 전 사진? 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 네. 어... 항공권증 있는 사람은 뒤에 배경을 못 보겠다고. 어지러운데. 저 그래서 지금 좀 어지러워요.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정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적? 내가 만들었어? 어, Your smile is gorgeous like me 맞아요 smile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방금 스케줄하다 그래 아예 어, 뭐 아, 이 정도면 다 말했네요 노래가 좋습니다 10분이요? 필터 뭐 없나? 있어요 엄마 엄청 애들 엄청 귀여워 오 잘생겼는데 어 감사합니다 방송에 누구 초대할 뻔했어요 방금 필터 뭐야 이거? 어딨어? 이건 거 같은데요? 아 제가 대략 제가 이쁘장한 거 골라볼게요 오 이거 이거 해야 돼요? 다운로드 그거 어제 그건 거 같은데 애들 하다가 어머 누구세요? 여기 너무 칙칙하게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방을 좀 더 아... 흑백이어서 그랬나? 뭐야 이거 안 돼 속상하다 어머나 뭐야 여기 어? 여기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캐나틱 들어가죠 여기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두 분 What is this? 어 이렇게 캡처 타임 하실래요? 뭔데? 약간 인생 내 것 같은 일로 와 일로 와 가까이 그렇지 뭐야 V하면 풍성으로 가야 되니까 하트 어 허리 아파 어 오케이
좋게 허리 좋죠. 이거 혹시 어제 했던 필터를 못하게 해놓으신 건가 봐. 어? 오.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 이 필터로 마무리 한번 해보자. 별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야? 어? 어? 아, 내 얼굴이구나. 난 그냥 이쁜 거 찾아볼게요. 어? 우리 이거 그 예쁜 필터 얼굴 작아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똑같은데? 아, 형. 빼고, 빼고. 오, 확실히. 재밌네. 지금 없는 채로 합시다. 네. 오늘 라이브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쇼케이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리키가 한 명씩, 아, 리키부터 한 명씩 이번 활동 어떻게 할 건지 각오를 한번 다져봅시다. 각오? 이번에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각오? 손만 봐요. 각오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다 지져버린다. 오, 강렬한데? 캐더럭 캐더럭 맞아요. 캐더럭 묘 라울러도 묘로 아야 그 지져버린다. 링키와의 저 약간 평온하게 해야 하자. 저와 링키와의 안 됩니다. 뭐요? 저희 뭐 하지? 뭐 무슨 말 하세요? 그냥 해봤어요. 아, 네, 아무튼 네, 저는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 졸업의 수원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웅이 형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진짜 투어도 저희가 돌잖아요. 저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줄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줄 거예요? 여기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예쁨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 형 파트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일부 한 번. 요. 당연하죠. 이건 이런 건 좋아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뭔가 기록들을 한번 써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원 차트나 뭔가 뭐 음악 방송 1등도 자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를 나가기 전에 한번 또 엄청난 기록들을 다 함께 엄명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저녁 많이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또 재밌게 돌아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눈부시